그동안 이제 서구 평생 학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또 이제 알고 싶었던 분야들에 대해서 열심히 학습해 오셨죠. 이제 그렇게 학습해 오셨던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과연 내가 배운 내용들 또 내가 학습했던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내가 배웠던 학습들을 어떻게 활용하며 그 활용에 따라서 지역사회 또는 서구의 평생학습과 어떻게 좋은 영향들을 맺으면서 함께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평생학습으로 부산 서구의 핵인싸 되기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핵인싸 요즘 많이 사용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는요, 핵심 인사, 핵심 인재 되기라는 부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서구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또는 뭐 자격을 취득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구에서 필요한, 그래서 서구의 지역사회를 또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데 한 걸음 다가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주제로 한번 오늘 저하고 얘기 나눠보실 거고요.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프로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실물이 나은가요? 아니면 사진이 잘 나왔나요? 네, 가끔 제가 강의할 때 물어보는 내용이긴 합니다. 예, 저는 지금 대학에서 평생교육학과에서 평생교육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서구와도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든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사실 많은 인연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구 평생학습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인연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던 부분들 더욱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서구의 어떤 평생학습의 발전이 또 부산 서구뿐만이 아니라 부산 전 지역에서 또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평생학습에 있어서 질과 또 어떤 그 특성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서로 함께 토론하고 나누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산 서구 평생학습의 이해라는 부분이고요. 이 강에서는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기를 같이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도 겪고 있으시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생학습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부산 서구 평생학습의 이해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생학습을 즐기신, 평생학습에 참여하신 우리 부산 서구는 사실은 평생학습에 있어서 부산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의 특화라든지 아니면은 평생학습이 펼쳐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그 단순히 그 기관의 구청에서의 뭐 서구에서 지자체에서의 노력 또는 교육사의 노력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함께하는 주민들이 학습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 서구의 평생학습이 달라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부산 서구의 평생학습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서구의 평생학습을 보다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건데요. 근데 사실은 지자체마다 평생학습 사회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같은 맥락으로 가긴 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속에 속한 주민들이 어떤 특성에 따라서는 지자체마다 평생학습이 추구되는 방향성과 또 이제 나아가는 어떤 특성들이 좀 다르다고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서구는 과연 어떻게 평생학습을 전개해 나가며 어떻게 함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아, 내가 어떻게 함께 할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들을 설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알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가 볼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서구의 평생학습의 비전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평생학습의 비전은요, 서구의 평생학습의 비전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지금 현재 서구는 배움과 나눔이 있는 에코웰 학습도시 서구입니다.
그래서 배움도 있고 나눔도 있고 그것이 또 자연 친화적이어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에코웰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평생학습의 비전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비전 하에서 이제 목표를 또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00세 시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배움을 나누고요. 그 나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학습 공동체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요. 그 학습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평생학습 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그에 따른 목표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한 평생학습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나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에게 모두에게 학습이 전달되는 사각지대가 없는 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전체적으로 서구의 비전이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러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것인가? 를 살펴본다면 결국 평생학습과 지역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전달해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평생학습이 처음에 이제 이거 제시됐을 때는 단순히 학습의 지원이었다는 부분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원하는 사람, 학습에 대한 경험을 좀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욕구가 많았던 분들에 대한 이렇게 그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는 그러한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평생학습이 결국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지역사회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해서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들이 요즘 TV에도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결국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환경적인 시설이 잘 지어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서는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인식들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들이 결국 그것과 함께 가야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식과 또는 생각들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지역 내에 결국 부산 서구의 힘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것은 뭐 지역의 경제가 잘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지역 자원이 많다든지 지역 자본이 많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체크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중요성에 있어서 막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내에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역량 있는 인적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제 지역 내에 인적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또한 확대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 역할들을 평생학습에서 함께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그 지역 인재들을 잘 발굴해서 또 역량을 개발시켜서 그 지역 인재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잘 함양해서 이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지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평생학습, 진정한 평생학습도 확대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가서 평생학습이 지역사회에 어떤 관련이 있단 말인가라고 물으시면 최소한 이렇게 평생학습에 참여하셨고 이런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추진하는 분야들이 있겠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요, 그 특징들이 개별화라든지 전문화를 통해서라든지 또 다문화를 통해서라든지 선진화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전략의 키워드를 저는 다양화와 전문화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아마 이 부분들이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되어져 왔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급변하게 다가왔 오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죠?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이겨나가면서 그것을 또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힘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부산 서구
학습에 있어서의 평생 학습에 있어서의 추진 방향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연계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연계가 될수 있는 우리가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과정들이 단순히 그냥 평생 학습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이것을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그 다양성에 있어서 다양성의 전문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뭐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본적인 어떤 준비라고도 할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자격들을 기본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드림으로써 전체적인 전문성의 기반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한다라고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을 수료하셨다는 것은 이제 내그 분야가 내가 학습했던 분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이해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연결하기 위한 이것을 뭐 예를 들면 직업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재능 기부나 사회봉사 활동으로 연결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연결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들 이제 장을 담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장은 숙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취득하신 이러한 경험과 자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경험들이 충분히 숙성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숙성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바로 이제 뭐 조금 성급하게 하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 풋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숙성이 되어지고 정말 내가 프로페셔널을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과정들이 또는 그러한 어떤 역량들이 갖춰졌을 때 그것을 발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것을 접근해 가는 과정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오히려 더 줄어들일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적으로 좀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그런 것을 좀더잘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평생학습 동아리라는 부분들이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평생학습으로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방향성을 또 하나 제시해 주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서구에도 다양한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왜 동아리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뭐 A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격도 취득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전문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신 분들이 현장으로 바로 나갔을 때그 역량을 발휘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고요. 학습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원하는 학습적인 어떤 교수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역량들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조금은 부담은 줄이고 경험은 늘릴 수 있는 방향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프로그램 다른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거할때 반드시 사실은 조금 꼭 권유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만드시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여기서 지금 학습 들으셨던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학습을 들었는데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동아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조금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세상에는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 못할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 담당 교육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학습 동아리로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주신다면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 분들끼리 또 이제 온라인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또 그러한 기회들을 드릴 수 있는 안내를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학습 활동에 참여하셔서 그 속에서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계하시고 재능 기부도 하시면서 그러한 재능 기부들을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 있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라든지 또 전문성을 확보하시는 시간으로 이어가신다면 그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만약에 내가 직업적인 연계로 다시 한번 직업적인 연계로 좀 이어가고 싶다고 하셨을 때도 훨씬 더 역량을 갖춰서 그 세계로 이제 다가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모르고 보통 그러거든요. 이제 모르고 이제 막 경험하게 되면 힘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보다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생학습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나가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요. 구체적인 평생학습의 활동들은 이제 학습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마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재생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이제 가능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면서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생애 주기별로 생애 주기에 맞춤되는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서구에서 많이 실천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평생교육사분들께서는요, 다른 부분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 지역에 맞는 그 브랜드를, 평생학습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서구는 그러한 브랜드를 잘 만들어내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도 자부심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뭐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는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입이 아플 정도지 않습니까? 자,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좋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받쳐주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을 때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의 내용이 물론 굉장히 좋은 부분에서 그 강의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강의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강사들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또는 그들과 함께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해 나가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보다 호감도가 높아진다라는 것도 이해를 가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른 방향으로 이제 관점을 전환한다면 지금 이제 학습을 하시고 이 분야에 좀 활동도 하시고 싶으시고 참여도 하시고 싶으신 우리 학습자분들께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나는 내가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또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충분히 경험치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저는 실천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과정을 이제 들어볼까 하실 때 생각 많으셨을 거예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라는 과정에 있어서 부담감도 있으셨을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걸 과연 해서 내가 어디에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도 고민도 있으셨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잘 수료하셔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어가는 시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고민보다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실천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평생학습은요, 가장 실천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입니다.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학습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평생학습은 얘기합니다. 평생학습은 학습을 통해서 실제 생활의 문제나 아니면 내가 고민하는 부분들 아니면 앞으로 뭔가 해내고 싶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습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천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립을 위한 학습 기반이라는 겁니다.
뭐 자립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자립이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는 직장 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생애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은퇴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또 자신의 어떤 생활들을 영위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 변화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력이 좀 단절되어서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그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자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내가 스스로 쓸수 있는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 준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학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의 기반이 단순히 학습을 위한 부분들이 학습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그 학습자의 지속적인 자립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역량들을 갖추시고 예를 들어서 뭐 경험도 풍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보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의 역량을 펼치시게 되었을 때 어떤 의미를 전달하셔야 되느냐?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이제는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지식이 삶 속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내가 만나는 학습자 한분한 분의 삶이 어떻게 좀더 자립적인 생활이 될수 있고 그 자립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제는요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맞춤형 학습 경제 조직이 구축되어질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조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제 분야에서 많이 얘기되었던 부분들인데 이러한 경제적인 개념이 이제는 학습으로 연결을 되는 학습과 연계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학습 경제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학습 경제조직이 단순히 어떤 개인에 의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 그래서 지역사회에 맞춤형 학습경제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또 평생학습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지역 맞춤형 학습경제조직이 구축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또 얻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과라고 보는 것이 바로 학습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단순히 학습이 좋아서 이 과정에 참여하신 분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맞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이 학습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들로서의 경제적인 연결 또는 직업적인 연결을 위한 부분들도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평생학습이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는요. 직업훈련학교에서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직업훈련학교에서 직업을 얻으시기 위한 분들이 그 직업에 관련된 역량을 개발해서 그 직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다라면 이제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학습을 통한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그것이 학습경제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평생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서구의 평생학습도 이러한 방향으로 함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학습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지, 그러한 것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예를 들어 자격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면 내가 바로 그쪽에 관련된 부분에 취업을 할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한 베이스를 학습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평생학습이 나아가는 방향이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평생학습, 특히 서구의 평생학습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그 평생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생학습 사회 속에서 또는 서구의 평생학습에 맞게끔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키워드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또 정리를 하는 시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1강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어서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평생학습으로서의 전개에 대해서 2강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